수학 시험지 1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. 1번. 두 벡터 A는 3,1, 벡터 B는 마이너스 2,4에 대하여 벡터 A 플러스 2분의 1 벡터 B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 문제입니다. 쉬운 문제죠? 먼저, 벡터 A가 3,1, 그리고 벡터 B가 마이너스 2,4로 되어 있습니다. 3,1에다가 2분의 1 마이너스 2,4. 자,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더해줘야겠죠? 3과 더하기 마이너스 1,2 계산하면 2,3이 되겠습니다. x좌표끼리 y좌표끼리 더하면은 성분이 나옵니다. 성분의 합은 2 플러스 3은 5가 되겠습니다.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.